짧게 진세민 올려줬고요. 루안이 반대편 맞습니다. 좋은데요? 골대! 다시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른발로 박스 안쪽으로 뛰어줬는데 이번에도 박준혁 골키퍼가 네. 빠르게 잡아냈습니다. 자, 아쉽게 기회가 넘어갔습니다. 진세민의 얼리 크로스 여기서 또 루안이 내줬고요. 자, 좋은데요? 골대를 강타했지만 측면 내줬고 왼발로 높게 뛰어보냈습니다. 클리어링 아, 네, 기회예요. 축치가 들어갑니다. 김찬희! 아, 그 장면! 김찬희! 하지만 차원의 수비 좋았습니다. 흘러나온 볼 계속해서 전환 치고다 오른발 자! 이승균 골키퍼 정리야. 자, 지금은 창원시청 태연찬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자, 네! 박준혁 골키퍼 몸을 던져내면서 막아냈습니다. 자, 확실히 신장이 좋은 루안 선수를 잘 활용을 해줬고 장면이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압박 뚫어냈고요. 자, 기회예요. 태연찬 전진 패스 좋았습니다. 좋은데 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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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줬습니다. 마무리 이게 자. 골문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네. 왼쪽 측면 왼발 크로스 헤더 자 골! 1대0 전하시 축구단 선제 득점 문준호입니다. 자 역시 선수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잘 살려냈고 슈팅까지 마무리했던 문준호 선수였습니다. 일단은 김창수의 크로스 날카로웠고 넘어지면서까지 뒤쪽으로 흘려 보내줬습니다. 네. 아 어려운 자세에서 슈팅을 이어갔습니다. 그 전진 크로스 장면에서 이 머리로 뒤로 돌려준 그 판단 굉장히 좋았습니다. 크로스 면으로 공이 가면 선수들이 고립되고 조금 이 지원이 늦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창원 오른쪽 지역 아 네 좋습니다. 대차 오른발 태연찬 네! 슈퍼세임을 박준혁 네 이번에도 박준혁입니다. 역시 이런 이 근거리 슈팅이 사실 맞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이 굉장히 침착하게 그리고 노련하게 잘 골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강욱의 전진 패스 좋았고요. 태연찬의 움직임 또 마무리까지 좋았어요. 임주원이 막아냈습니다. 자 한 번의 기회 더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하지만 그대로 흘러나가면서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도전을 향한 열정 기상하는 K3 2022 K3 리그 8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 천안축구센터 주 경기장에서 펼쳐졌는데요. 양팀의 전반전은 1대0 천안시 축구단이 앞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확실히 양팀이 서로에 대해서 준비를 굉장히 잘해왔다. 또 그 과정에서 천안시 축구단이 이 수비와 역습하는 컨셉을 굉장히 잘 가져왔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전반전인데요. 이 양팀 모두 찬스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창원 입장에서도 골대를 두 번 맞추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슈팅 찬스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 찬스를 살려내지 못했고 1대0 리드를 앞선 채 끝났고요. 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하늘색 입니다. 오른발 때립니다. 박준혁 골 워낙 천안의 수비가 촘촘하게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면 쪽 측면 연결 이강욱 크로스 흘러나온 볼 박스 안쪽 아, 벗어납니다. 자 지금도 임내담인데 연결이 됐고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창원 입장에서는 임내담 선수 투입 이후에 왼쪽 측면의 공격이 살아난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권이 임예담에게 정확하게 연결시켜줬고 임예담의 왼발 슛 한부성이 전방으로 때립니다. 머리 맞고 흐른 볼 문준호 아, 좋아요. 돌파 시도 내줬어요. 컷백 자! 이승규의 슈퍼세이블 자 지금 이 흘려줬던 김현중 때려봤던 슈팅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어포스트 상단 네. 네. 왼쪽 측면 연결됐습니다. 접어넣고 오른발 자, 패스 네. 아, 박스 안쪽 잘 봤는데요. 네, 크로스가 아닌 이 패스를 선택을 했는데 굉장히 예리했습니다. 막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홈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기 위해 자, 네. 어, 이강욱 올려줬고요. 자, 기회네요. 올라 있습니다. 오른발 슛 자. 들어갑니다. 1대 태연찬이 결국에는 동점골을 집어넣습니다.
자, 지금 공이 다소 상황 끝까지 침착하게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박준혁이 태클을 피했고요. 이강욱이 오른쪽 계속된 크로스. 결국에는 팀의 동점. 또 천안시 축구단 팀 내 3월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던 윤용우 선수인데 과연 이번 킥 상황에서 얼마나 좋은 킥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용우가 때렸고요. 머리 맞고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왔다. 네. 자, 그 전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자, 확실히 킥을 이 돌려주는 판단 굉장히 좋았고 이 위치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새로운 이 돌파구를 찾아야겠습니다. 홍재민이 왼쪽 열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윤용호 제쳐 놓고 오른발로 네. 때립니다. 코너킥 태연찬이 준비합니다. 높게 제가 박준혁입니다. 자, 김상우 선수 짧게 내줬고 네. 임대단 뺏어냈습니다. 자, 임대단 박살쪽 임대단 오른발 이번에도 골문 바깥으로 향했습니다. 자, 지금은 압박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완벽한 찬스. 네, 네, 여기서 파포스트를 노려봤는데요 그대로 흘러나가고 말았어요. 한번 천안 후방지역에서 띄워줬습니다. 가슴 뒤에 네. 네. 하지만 계속되어 높게 헤더 클리어링 다시 한번 머리로 찔러줬습니다. 자, 흐르고 슈팅! 네. 임팩트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